프론트랑 운동복을. 어마어마합니다. 자, 원말웨어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? 막 안 입은 것 같다. 와이드 팬츠. 그중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그래픽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기록이 들 수호입니다. 네, 오랜만에 또 제가 집에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아무래도 제가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. 감사하게 또 프론트라인에서 운동복을 아주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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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줬습니다. 그래서 일단 언박싱을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프론트라인이 운동복도 운동복인데 저희가 이제 원말웨어라고 하잖아요. 집 근처를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뭐 요가할 때 운동 끝나고 이제 입을 수 있는 편리한 옷들이 많다고 해서 언박싱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어마어마합니다. 자, 일단 처음에 꺼냈던 원피스 같은 점프수트예요. 얘를 좀 이따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편해 보이더라고요. 다음은 이렇게, 일단 이렇게. 이게 얘랑 세트인가 보다. 이 아이랑 세트. 이렇게. 세트입니다. 또 이런 건 또 뜯는 맛 아니겠습니까? 여기는 파르마 팬츠라고 합니다. 이렇게 이 아이를 입어볼 예정이에요. 딱 만져보니까 원단이 좀 다른 게 느껴지고 시그니처 조커 팬츠입니다. 실이 카르마랑은 또 느낌이 좀 다르네요. 얘는 살짝 좀 모양이 잡히는 느낌? 다 같은 조커 팬츠 라인이에요. 요즘에는 조거 팬츠 진짜 많이 입으시는 것 같더라고요, 주변에 보니까. 여기도 티 라인인데 운동할 때 입기 편할 것 같아요. 이렇게 약간 하이 레깅스에 입기 좋은 그런 탑인 것 같아요. 튤립 모양의 탑들이더라고요.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. 베이지를 제가 한번 가볼게요. 이렇게 탑이에요. 등 라인이 좀 보이는 탑이에요. 이렇게 등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. 릴리즈 프레쉬 무빙 크롭탑. 무빙하기 편해서 무빙 크롭탑인가? 이제 탑 같은 거 입었을 때 조금 나는 유교결이다. 난 유교결이라서 조금 창피해, 조금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위에 입을 수 있는 나시. 근데 여기도 뒤에는 뚫려 있어요. 이렇게 나시. 근데 이 정도는 운동할 때 좀 몸도 보이고 이래야지 내가 이제 자각하기도 하고 트레이너 쌤이 나의 몸을 부를 수 있단 말이죠, 여러분. 마지막! 얘는 센티멘토 팬츠인데 원말웨어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? 이렇게 뒤에 귀여운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제가 언박싱을 마쳤는데 말해 뭐 해보겠습니까? 입어봐야겠죠? 첫 번째 착장부터 입으면서 뭔가 옷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옷 갈아입을게요. 짠! 네, 일단 정말 편하다. 막 안 입은 것 같다. 그런 느낌이고 위에는 안에 브라탑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속옷을 따로 입지 않아도 되고 너무 파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탑이에요. 운동할 때도 입어도 되죠. 그냥 밖에 나갈 때 그냥 아 오늘 같은 날 조금 속옷 입기 귀찮다 이런 날 있잖아요. 그런 날 입기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. 근데 아니, 요가할 때도 진짜 편안할 것 같아요. 바지는 딱 보시면 조금 느낌이 다르실 텐데 원단이 엄청 재원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이지도 않고 그냥 진짜 엄청 편하다? 내가 오늘 좀 폭식을 할 예정이다. 그럴 때 입기도 참 좋을 것 같고요. 네. 색이 보니까 살짝 저는 좀 특이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프론트 라인에서는 다 제작이 완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색을 입힌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워싱 쪽에 보면 이렇게 좀 빈티지한 느낌이 한 스푼, 두 스푼 이렇게 묻어 있답니다. 그러면 두 번째 착장으로 갈아입고 나올게요. 와이드 팬츠. 진짜 와이드예요. 근데 이렇게 딱 냅두면 이런 셔링 디테일. 셔링 디테일이 살아있다. 이렇게 안에 아까 전에 제가 입었던 탑 위에 운동 끝나고 이렇게 간단하게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뒤에 이렇게 약간 등파인 게 부담스러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안에 탑을 입고 이렇게 입으셔도 되거든요.
운동 끝나고 집 갈 때 호로록 갈아입기 좋은 옷인 것 같아요. 원말 웨어로도 입기 되게 편한 것 같고 진짜 너무 편해요. 대신에 속옷 입을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얇다 보니까 약간 그 자국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속옷 입을 때 잘 꼭 선택을 하시고 입으시길 바랄게요. 그러면 세 번째 책장으로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착인데 진짜 딱 요가할 때 입으면 정말 편할 것 같은 그런 착장이에요. 일단 위에는 뒤에가 이렇게 절개가 되어 있고요. 그러니까 어떤 브라탑을 입든 그 위에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좀 하늘하늘한 원단이라서 그런지 일단 여리여리해 보이고 좀 이 안에 브라탑보다 길다 보니까 나는 탑을 입었지만 배는 노출하기가 좀 약간 부끄럽다 이러신 분들은 딱 위에 걸쳐 입기 좋은 탑이고요. 그리고 이 안에 입은 브라탑도 이렇게 딱 보시면 가슴 아래 밴딩이 아니라 재원단으로 길게 또 더 뺐거든요. 가슴도 잘 지지를 해주고 좀 더 이렇게 잡아줍니다. 뭔가 그리고 이렇게 절개 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잘록한 느낌? 그리고 이것도 향균 기능이 되어 있는 원단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땀을 흘릴 때도 좀 좋을 것 같아요. 향균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.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원하시는 만큼 사이즈를 조절해서 입으실 수 있거든요. 이 팬츠도 면스판 소재의 팬츠인데요. 근데 이것도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원단을 다 짜고 만든 다음에 이제 워싱을 입히다 보니까 약간의 빈티지한 그런 느낌 한 스푼 네, 들어가 있고 이렇게도 입을 수 있고 여기 이 포인트가 있어서 얘를 이렇게 뒤로 돌리셔서 좀 조여서 입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편안하게 일자로 떨어지는 핏으로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골라서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짠! 누즈피 티인데요. 보면 티가 약간 좀 어깨선이 내려와 있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이 티셔츠 같은 경우는 면계의 캐시미어라고 불리는 1%의 최상급 코튼 수피마 면인데요. 보풀 억제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빨았을 때도 보풀 나는 게 싫으신 분들 이렇게 입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사이즈는 S부터 M, 라지까지 종류가 다양해서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셔서 입으면 될 것 같고 티 색상은 총 4가지예요. 이렇게 편하게 골라서 입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으시면 될 것 같고 바지 같은 경우는 항균이랑 방치 가공을 한 원단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세균으로부터 안전하고 네. 근데 요즘에 헬스장에서 보니까 조거 팬츠 입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레깅스만 입기에는 나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입기에는 되게 편안한 이런 조거 팬츠고요. 밴딩도 여기까지 딱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. 막 뭔가 나를 억누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를 잡아주는 그런 느낌의 밴딩이에요. 그래서 운동할 때 전혀 불편함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소재도 잘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소재도 잘 늘어나고 텐션이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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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등산하러 가거나 이럴 때도 참 좋을 것 같아서 편안한 이런 룩이 완성됐습니다. 짠! 다섯 번째 착! 여름에도 새벽이나 저녁 때면 좀 약간 쌀쌀해지고 하잖아요. 그래서 약간 러닝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등산할 때 이럴 때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그런 룩인 것 같아요. 일단 방수 처리가 되다 보니까 장마철에도 이렇게 입기에 굉장히 편안하고 약간 얘를 잠그면 좀 더 동그래져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, 이제 난 조금 답답하다 하면 얘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바지도 많이 조이지 않고 딱 적당히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안에 입고 있는 브라탑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론트라인에서 판매율이 1위라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하늘색 탑이고 여기를 좀 벗어나기 때문에 좀 승모에 무리가 덜 간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 가슴 라인도 이렇게 잘 잡아주는데 겨드랑이 부분도 이게 조금 높아가지고 군살까지 좀 잡아주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딱 브라탑만도 이렇게 단독으로 입고 운동하시기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일상복, 운동복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사실 저는 항상 레깅스에 반팔티를 입는 레깅스족이어가지고 근데 오늘 조거 팬츠도 그렇고 점프수트까지 다 입어보다 보니까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.
아 이렇게 많은 룩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편한 옷을 입으니까 마음도 좀 더 편안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혹시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다섯 가지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궁금한 점도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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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아주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